네. 다이아몬드 카페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저 다이아몬드를 오늘 이렇게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많이 찾으셨는데요. 어이구, 축하드려요. 처음 오셔가 이렇게 믿기 힘드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2부입니다. 아까 전에 1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좋았던 내용을 보고요. 자, 요것도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이에요, 사실은. 얘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약간 핑크가 들어왔지만 블루예요. 근데 자, 다이아몬드 경도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안 나오네. 아, 보세요. 우리 사에서 올린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예, 아까 분명히 사에서 올렸으니까. 예, 나오게 돼 있어요. 응? 여기도. 아, 얘가 그러면 완전히 올라온 게 아니네요. 이게 다이아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경도는 올라왔는데 전도성이 떨어지니까 SIC하고 좀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이아라고 말하기가 아쉽지만 경도는 있지만 다이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아까 콘드롬? 네. 코론돔? 아, 코론돔, 코론돔, 네. 코론돔 종류. 사파이어 뭐 코론돔 종류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이아라고 말하기가 땡. 그러나 상당히 때깔이 좋을 거예요. 예, 요거는 아쉽지만.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아까 어이구, 이거 큰 거. 자, 제가 아까 이게 찾으셨는데 여기가 투명하고 이래서 이게 뭐 이게 이제 발톱 아니냐? 공룡이 발톱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추리하고 있는데요. 에, 이거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올라간다고 딱 했죠. 이 투명도도 좋을 거예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확실하죠? 얘는 뭐100% 다이아는 맞아요. 올라왔어요. 자, 다이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 부분 딱 긁으면, 오. 자, 요거 나가서요. 사파이어 나가서 여기가 밀릴 거라고 보여. 예, 밀렸네요. 맞아요. 다이아 맞아요. 뒤쪽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D는 더 강하네요. 100% 다이아 맞습니다. 자, 이 다이아는 맞는데, 자, 이거 투명도, 오, 괜찮죠? 야, 이쪽이 제가 관심이 있었어. 아, 예, 화이트 쪽으로 들어와 있군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이 까만 띠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이게 원소스가 뭐였을까? 다이아는 맞는데 원소스가 뭐예요? 꼭, 거기, 그, 우리 이제 마블링 그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이제 다이아가 나왔는데 매우 특이한 다이아예요, 얘가. 흰색이면서 까만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 물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질이 좋은, 아주 좀 뭐라고 할까? 다이아 중에 매우 독특한 다이아예요. 이 정도는 반투명 정도 돼요. 야, 이거 경도나 모든 것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다이아입니다. 이 양이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에러 날것 같은데. 793캐럿. 야, 792캐럿. 792캐럿. 자, 한번 봅시다. 793캐럿. 793캐럿 맞네. 793캐럿짜리. 오, 축하드립니다. 잘하게 보였습니다. 누님들이 보면요. 지금 저희 두고 짜고 치는 고수처럼 뭐 주작인 거 하는 것 같이 무슨 다이아가 질이 흔하냐 뭐또 이런 등등등 뭐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알려줬기 때문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진지하게 착한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을 거라고는 예상 못 해서. 이거는 좀 사장님이 축복이네요. 와우. 이거 특이한 다이아예요. 아주 특이한 다이아. 옥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아주 특이한 다이아인데, 오, 793캐럿이면요. 이거 저, 이따가 조금 다시 촬영합시다. 네. 아, 이건 희귀한 다이아몬드. 예, 793캐럿. 제가 볼 때는 아까 그거는 발가락, 발톱 아니냐. 공룡이 큰 발톱 같아 보여요. 큰 공룡이. 자, 요거는 되고 있는 중인데,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이거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긴 들어왔지만, 아직 좀덜 됐네요. 그래, 이제 경도가, 덜 됐어요. 다이아가 아니에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다이아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덜 됐어요. 뼈 성분과 안에 전동성 뭐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이아 아니니까 이쪽 계열 아까 그 크런돔 계열로 따로 놔두시고 이쪽은 놔두시고 그다음에 자 요거 아까 질이 좋았었어요. 질이 좋았었어요. 요거 아 근데 질은 좋은데 자 요런 게 함정이에요.
어떠세요? 안 올라오죠? 요 7밖에 안 올라와요? 이게 뭐냐? 전형적인 석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로 안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다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요 비슷한데 꼭 다야 같죠? 저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이랬어요. 이게 다야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석영이에요. 다야 같은 석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차돌도 아니고요. 다야 같은 석영인데 공룡은 얼굴은 맞는데 공룡이 스키하면서 찌면서 이렇게 탄소 함량이 적은 거죠. SIC보다 SiO2 쪽이 많이 가면서 투명화됐죠. 이게 무엇에서 근거된 줄 모르지만 다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옥이에요. 한마디로 옥이에요. 아깝죠. 이런 거 보면 투명도가 상당히 투명도 엄청 질이 좋아요. 이게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다이아라 쓰면 얼마나 미뻤겠냐고요. 지금 질도 엄청 좋아요. 근데 쫙 보면 다이아 같은데 약간 느낌은 다이아 같은데 오게 여기 아 이게 진짜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봐도 이걸 보면 경도는 나오는데 아 이거 조금 놔둬봅시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어? 이걸 보면 다이아인데 경도는 있는데 경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이런 게 좀 특이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확인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경도는 있는데 안 올라가 이런 게 좀 올라갔긴 한데 안 올라가 이게 석영인데 야 이거 진짜 이게 이럴 때 보면 참 답답해요. 간혹가다 이런 게 하나 나오거든. 가물이 콩나지 공룡 머리통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쪽은 그러니까 바깥에만 아 밖에만 다이아로 돼 있고 안에는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안과 밖이 다른 경우죠. 눈도 정확하고 공룡 딱 정확한데 아까비 진짜 아까비예요. 아까비. 아 이렇게 딱 그럼 공룡 모습 그대로고 뭐 이렇게 딱 해도 공룡인데 전형적인 공룡인데 양쪽 눈알 다 있고 어? 어이 상당히 재밌는 녀석인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게 오기에라고 봐요. 야 너무 아깝이 색깔로 따지면 완전 이거 뭐 이게 됐으면 다이아로 딱 됐으면 완전히 등급 탑 1위. 얘는 지금 뭐 안에가 내포물이 깎으면은 그게 없 실핏줄이 없거든. 실핏줄 없잖아요. 굉장히 아까운. 아 이거 또 핑크 나왔네요. 자 핑크 뭐 100%고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다이아요. 다이아고 색깔 이쁘고 뭐 요거는 뭐 야 이거 뭐 아이고 60kg 요거 한번 조명 한번 보자. 오 조명도 괜찮아 보여요. 예 네, 요거는 이제 보통 중급 해당되니까 아까 요 정도 여기 요 정도 뭐 요런 거는 까만색인데 아까 이게 얘가 이제 까만색이지만 브라운 계열 약간 그 밤색 계열 브라운 계열의 그린과 옐로가 있는 건데 다이아일 수도 있어요. 얘가 다이아일 수 있어요. 확인해 봐야죠. 아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요. 예 다이아몬드가 아니네요. 얘는 옥이네요. 어 그렇지 옥 같아 보였어요. 옥입니다. 얘는 옥이에요. 이쁜데 옥이. 아 아쉽네. 이거 아까 옥이 어디였지? 하여튼 이쪽 라인에 이쪽에 대단한 거 이거. 아 여기 있지 여기. 요 녀석 요런 계열로 붙였네요. 여기. 예쁜 옥. 아 이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건 질이 좋고 오 이거 상당히 질이 좋은 게 나왔어요. 와우. 호호 이게 어떻게 나왔지? 화이트인데? 오, 야, 어 이거 상당한데요? 여기 금이 한 개만 닦아 있어요. 안에 저 실핏줄은 있어도 이거 다이아 같은데? 짠, 올라가라. 그렇지. 살짝 올라가서 SIC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다 자격이 있다. S.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어, 예스, 예스. 그냥 나가네. 엄청 경도가 있어요, 이거. 와, 질이 엄청 좋은 다이아예요. 오, 이거 질이 엄청 좋은 다이아예요.
이거 약간 흰색에 블루에 아우 이거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얘는 커팅해 놓으면 투명도가 어떻게 나오나? 예, 와우. 한번 봅시다. 오. 야, 와우. 흰색인데 와, 이건 92점짜리예요? 야, 진짜 서열로 따지면 오늘 어디서 이거 했어요? 아니, 나도 이거는 없는데. 오, 질이 좋다. 오늘 무슨 날인가 본데요? 오늘 무슨 날이네. 네. 아까 그 비가 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고 나서 하면 잘 보여요. 저녁에 갔을 때. 딱 항상 오늘 비가 와 놓으니 그래. 와,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얘는 커팅하는데도 신경 써야 돼요. 안에 내포물은 있는데, 내포물은 실핏줄 같은 게 있는데,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경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오, 이거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보통 녀석. 요거 등급, 아까 1번 네. 다음, 그 라인에 같이 붙여놓으세요. 야, 요거는, 이건 반투명. 자, 요거. 나이건 나오는데, 조금 델프 났네요. 요거는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원소스예요. 좀 원소스가 다이아로 되기 전에 요거 제일 요쪽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놔둘게요. 요것도 다이아가 젤리처럼 생긴 이런 게 좋아요. 색깔도 이뻐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아 넣을 거예요. 나올 겁니다, 아마. 조금 모질하나? 예, 조금 모질하네요. 아쉽게. 아쉽게 모질하네요. 요거는 뭐, 경도 넣을 건데, 예. 아, 이건 조금 안 되겠다. 다이아가 조금 덜 됐어. 전 다이아가 덜 됐네. 아주 여기 하나가 딱 덜 된 게 나오네. 요거. 요거는 조금 이 밑으로 갖고 와. 다이아 아니에요. 이거 질이 좋아요. 이건 완전 질이 좋은 다이아 같은데. 질이 상당히 좋아요, 이건. 딱 보니까 이 경도가 상당합니다. 이거 뭐 그냥 사파이어 그냥 나가요. 보세요. 그냥 밀려요. 그냥. 이게 뭐 말이 필요 없는 다이아 경도가 나오는 건데 100% 올라올 거예요. 속도 엄청 빨라오죠. 두 단계까지 올라가요. 예, 뭐 무동 다이아예요. 그냥 다이아고. 자, 질이 좋은 거예요. 오, 이거 색깔은 좀 아쉽네요. 색깔은 좀 아쉽어요. 다이아가 이제 색깔이에서 안에 내포물이 좀 많네요. 내포물이 많아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색깔이 좀 안 맞네. 아, 이런 경우가 참, 그걸 이제,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품이다. 또는 뭐지, 뭐라고 하지, 우리가 하는 말은. 러프 다이아몬드. 이런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색깔은 다양성이 있으니까. 마치 흑인종, 항인종, 백인종 구분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매니아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질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등급으로 예외를 떠서 아까 2단계로, 요단계로, 1등 있는 예단, 요단계에서 걔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건 투명도가 좋은데, 질이 좋은 다이아고, 아이고, 이거 다 다이아인데요, 뭐. 아이고,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어우, 이거 맞고. 뭐 옆에서 봐도 뭐 이거 다이아인데 뭐 딱 여기서 봐도 이거 다이아 느낌 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공용 머리통이잖아요. 여기 깨진 장면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 느낌 오는 거예요. 이게 폐각 형태로 깨졌는지 아니면 은갈치로 보이는지 이게 이제 다이아의 전형적인 은갈치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거긴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보여요. 그리고 와서 보면 기가 막히죠 이거. 아마 이거 공룡의 머리통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헤드 공룡이네. 이거 뭐 박치기 공룡 같네요. 보니까 머리통이 딱 하고 기고 딱 보이네 뭐. 눈이고 이렇게. 얘는 이빨보다는 이제 딱 봤네요 이거. 새끼네요. 예, 이거 공룡 새끼 맞아요. 얘는 이빨 같지가 않고 이빨이 아니고 공룡 머리통 딱 포가 나는 여기 보세요. 완전 이쁘죠. 뭐 100% 다이아고. 요거는 질로 따지면은 중간 요 중급 이상 되는 요 이 라인에 요쪽 라인에다가 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아까 요쪽 라인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따지면 여기서 2등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조금 요거는 석회암에서 이제 대다가 많은 거라 아직 다이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원소스입니다. 이거는 요쪽에다 붙이고. 네, 요거는 아까 전에 조금 질이 조금 좋았던 거였었어요. 갈아놓으면 이쁠 거예요. 아, 그런데 나오긴 나오는데,
광은 좀 덜 나겠네. 아, 요, 그린이 조금 나오네요. 근데 내포물이 많아요. 이런 거는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그 다음에 얘도 얘는 뭐 조금 하긴 한데 얘는 요 정도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잠깐만 다이아 확인해 보죠.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또 하니 모르니까 어? 안 올라가지네. 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건 석영이네. 오, 제 요거 하나 석영이 하나 딱 들어왔을까? 예, 석영이에요. 석영. 공부하라고 하나 들어왔네. 예, 공부하라고 하나 들어왔네. 이빨 같네요. 요거는 하나가 딱 요거는 이제 다이아로 될 뻔한 가까이 사실 바깥은 약간 다이아가 있는데 안까지 안 갔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얘는 뭐 탈락. 아, 그다 심어 놓고 왔으면 되는 건데 다음에 가서 그 그다 던져버리세요. 오, 요거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네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다이아 올라갈 거예요. 좋습니다. 아이, 잠깐만. 올라갈 텐데, 뭐, 그렇지. 두 키라도 올라가죠. 원래 블루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얘는 뭐, 볼 필요 없이,